웨이아,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오랜만에 푸나펑 시스터 로케이션에 나오는 서커스 베이비가 이제 풀 위크로 나왔다고 해요.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킹 대 서커스 베이비. 오랜만에 푸나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데 기본이랑? 아, 마지막 위크에 B라고 써있어요. 7 밑에 B, 8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난이도는 조절이 안 되네. 위크 8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 빡, 들어왔다. 여기가 어딜까?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봐 볼까? 서커스 베이비네. 햇빛을 뜨자. 자, 보프가 이기면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여친은 언제 왔대? 처음 들어보는 노래다. 노래가 조금 루즈하긴 한데. 뭐야? 발로라 어머니가 지나가시네. 발레를 하시네. 어머니 화면 안 보여요. 화면 가리지 마세요. 뒤로 가셨네. 거기서 무용 좀 부탁드려요. 앞에서 화면은 가리지 마시고요. 펌프 왔다, 펌프. 펌타임 프레디. 어머니 또 화면 가리시네요. 첫 번째 노래는 조금은 루즈하지만 바로라가 돌아다니면서 좀 독특하긴 했는데. 아, 내가 이겼는데 얼굴이 열리네? 왜 그래? 여친 낚인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안 돼! 아이스크림! 호프 멘붕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의 쇼크. 헐, 눈 박혔어. 그럼 뭔가 스페이스바로 서커스 베이비를 공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노래부터가 시작이구나. 오 마이 서커스 베이비가 배에 여친 있어. 스페이스바는 언제 쓰지? 여친 아직 안 죽은 거지? 스페이스바 오만 펌퍼 왔네? 노래가 조금 트로트 같지 왜? 왜 깜빡거려? 펌프가 화면 깜빡거리지 마라. 장기 맞고. 예스. 여친은 못 살리는 건가? 이미 서커스 베이비 뱃속으로 들어가서? 장기 막아. 여친 나와. 걸프. 뭐야, 더 강력해졌는데? 다 열받았나 봐. 헐. 헌터의 폭신한테 먹힌 거야? 보부는? 아, 그래, 살아있네? 강력한 생명력이군? 근데, 어디론가 잡혀온 것 같아. 뭔 소리야? 에너드? 오 마이. 걸프는 베이비 안에 들어가고, 보부는 에너드한테? 스페이스바가 스쿠핑. 오케이. 빠르다. 오 마이. 뭐야, 쭉쭉 떨어져 왜 나. 어려운데?
왜 스파이스가 놀란다 왜? 웃겼어? 왜 웃겼어? 아니 왜 배틀에서 이겼는데 왜 자꾸 나는 뒤로 몰리는 거야? 어? 왜 또 멘붕이 왔어? 풀어? 안 풀려? 뭐야? 왜 경보음이 울려? 오 마이 슈퍼킹? 벌교! 오 마이 헐 들어가는 거야? 사이즈가 안 맞는데? 살았어! 헐 퍼플가이 됐다 나 좀비 됐다 끝? 아 끝이야? 조금 아쉽네 대신에 스토리 라인이 있네요 걸프가 서거스 베이비로 들어가고 보프는 에너드한테 들어가고 그래서 보프가 퍼플가이가 됐다 아주 짤막하게 프레드 피자가게 시스터 로케이션 스토리까지 연결지어서 만든 푸나펑 프레드 앤 펑킹 대 서거스 베이비였어요 블레이드 위버였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